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설정미입니다. 화산 서민 제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알고 싶다면 이승희 오름을 오르는 걸 추천합니다. 이승희 오름은 한라산 둘레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꽤 유명한 오름인데요. 마을 공동목장을 낀 목가적 분위기에서 원시의 자연림으로 이어집니다. 또 숲이 해를 가려 성스럽고 신비로운 해금무늬소를 볼 수 있는데요. 이승희 오름 정상에 올라 한라산과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아수라장으로 변한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 사실상 보고회는 무산됐지만 우선 국토부는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의 핵심은 현재 제주국제공항과 제2공항의 역할 분담입니다. 용역진은 7가지 대안을 검토해 현재 제주공항이 국제선 100%를 전담하고 제2공항이 국내선의 50%를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출입국 관리 등 CIQ 시설 활용이 가능하고 기존 공항 인근에 형성된 외국인 대상 경제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존 제주공항을 주공항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전체 부지 면적은 500만 제곱미터로 사전 연구보다 260만 제곱미터 축소됐고 계류장도 33개 줄어들지만 전체 부지 면적과 여객터미널은 기존 공항보다 훨씬 큽니다. 이에 따른 제2공항 수용 능력은 오는 2035년 1,690만 명으로 제주항공 수요 예측치의 46%를 차지합니다. 또 제2공항 건설로 성산읍 지역 2천여 가구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제주자치도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반대 측에서 무산시켰잖아요. 타행. 끝. 이 정도만 하시죠. 코멘트. 이 정도만 하시죠. 기자들 알아서. 네. 국토부는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가 무산돼 안타깝다며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추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공항 운영권 참여와 광역 연계도로는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애월 일대에서 재배되고 있는 애플 수박. 일반 수박과는 달리 마치 포도처럼 줄기에 매달려 자랍니다. 크기가 작아 수확이 편리하고 병충해 피해도 적어 경쟁 작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박만큼 맛이 좋고 보관과 섭취가 편리해 1인 가구나 핵가족 소비자가 자주 찾습니다. 애월농의 애플 수박은 1인 가구 소비시장에 맞춰서 개발되었고 실제로도 1인 가구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주수용으로도 많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신품종이 개발되고 소비 트렌드 자체도 바뀌고 있습니다. 보통 다발이나 박스 단위로 포장되는 신선식품. 요즘에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소량씩 포장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늘었고 전반적으로 매출이 좀 늘었다 봐야 되죠. 점차 조금씩 좀 늘고 있고. 결혼이 늦어지면서 혼자 사는 20, 30대가 늘어나고 이런 사회적 변화는 소비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이슈와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중국 남부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남해상을 통과하면서 다음 주 화요일쯤 제주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장마전선이 다시 제주 남쪽 먼바다로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장마는 7월 초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라동에 있는 브런치 카페에 왔습니다. 브런치 카페이긴 하지만 브런치 타임 외에도 계속해서 브런치를 주문할 수 있는 카페예요. 아라동에 있는 브런치 카페입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되게 조용하죠. 여기 식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모자 썼어. 모자 썼어요. 자, 메뉴판을 살펴볼까요? 라고 펜네 파스타. 사실 저는 요거 먹으러 오긴 왔거든요. 근데 연어 에그 베네딕트도 맛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요걸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식사 주문을 하면 20% 음료 할인이 된대요. 원래 음료를 주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파스타에는 아메리카노? 아니면 생과일 주스? 뭐가 나을까요? 추천해주세요. 선택장애. 뭐 마시지? 아무래도 무난한 아메리카노가 괜찮겠죠? 아메리카노 마셔야겠다. 짠, 저의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펜네 파스타. 와, 치즈 되게 가득해 보이죠? 와, 치즈 봐요. 치즈 봐요. 와, 고기, 고기. 치즈와 고기, 내가 사랑하는 치즈와 고기. 이게 펜네예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죠. 맛을 봐야겠어요. 지금 비주얼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지금 100점 줬거든요. 맛을 봐야죠. 자, 고기랑 햇네, 치즈까지. 치즈 진짜 듬뿍 들어있어요. 맛있어요. 섞으니까 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섞어 먹어서도 되고 아까 치즈랑 그냥 같이 먹어도 되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고기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왜 고기? 고기 파스타 반 고기 반이에요. 파스타 반 고기 반. 클리어 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어요. 싹싹 긁어서. 네, 오늘 아라동에 위치한 브런치 카페에서 판네 파스타를 먹었는데요. 치즈도 듬뿍 들어있고 고기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 진짜 배부르게 먹고 인심이 정말 느껴졌습니다. 정말 간만에 맛있는 파스타를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주 방문하신다면 이곳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우제주 플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도심 속 작은 공원에 환하게 비춰졌던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가 돌아왔습니다. 방문객의 힐링을 책임져줄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는 민간 협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행사로 유명 뮤지션과 도내 유명 밴드 및 유망 뮤지션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공연입니다. 오늘 제주는 맑은 날씨 보이며 낮 최고 기온이 25에서 26도 사이를 나타내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에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오전에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후에 들어서면서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한라산과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구간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제주 날씨 정보 알아볼게요.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들어 막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26도로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이 많다가 밤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에서 2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5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1에서 1.5m로 낮게 일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부분 정상 운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객선 운항 정보는 바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발효 중인 특보는 없습니다. 내륙공항인 원주공항에는 밤무가 드리워져 있고요. 김해와 사천 그리고 무안공항에는 구름 약간 껴 있습니다. 제주로 출 도착하는 항공편 변동사항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운항정보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